를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신청을 이제 출입국에 하게 되죠. 이제 신청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층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통합 신청서를 통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류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해외에서 오는 서류는 아포스트유나 한국 제외 공간의 영사 확인 서류들도 영사 확인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신청자는 외국인 스스로가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용주가 이제 대리를 해서 외국인의 체류자 격, 그, 어, 사층 발급 인정 신청서를 출입국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행정 대행을 통해서 사층 발급 인정 신청이라든가 체류 기간 연장 변경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증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출입국 사무소. 일반적으로 사층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초청하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주민등록증상에 관할 출입국, 또는 회사인 경우는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일정 부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 E7 1, 2, 3다 포함이 됩니다. 4까지. 그다음에 F2 거주비자, F6 결혼이민, F5 영주 자격, 투자비자 D8, D9 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면 E1부터 E6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제로 출입국에 출두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를 관할 출입국에서 하게 되고요. 요건이 심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요건에 맞는 서류를 심사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경력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이제 F2나 영주 자격인 경우에는 해외 범죄 경력까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조사도 하게 돼요. 이제 E7 비자로 전문 인력을 이제 한국에서 초청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 회사가 그 동일한 사업장이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지, 그리고 채용하고 고용하려고 그다음에 초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관련돼서 외국인 담당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들이 다 되어 있는지, 또는 F6 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조사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허가된 경우하고 불허된 경우가 있겠죠. 허가된 경우에는 이제 허가 통지서. 근데 일반적으로 허가가 되면 비자,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E7-1에서 F2 비자로 변경했다. 허가가 되면 허가 통지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 같은 경우는 F3 비자로 가지고 있는데 체류 자격 활동 허가로 E7-1 비자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허가가 되는 경우에는 여권에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했는데 추후에 어떤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허는 불허 통지서는 발행을 하게 됩니다. 또 불허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 봤다, 이런 경우에는 불허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입 및 활동 범위는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 우리가 얘기하는 37가지 비자, 그리고 그 세부 분류 코드가 200가지가 넘거든요.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처음에 이제 외국인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 부분들에 이제 그 이민법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정치 활동이라는 것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같은 표현 활동이나 정당의 설립 가입과 정당 활동, 선거투표 참여나 공무 담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고 3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활용할 수 있지만 활동을 할수 있지만 국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은 투표권이 있다는 것뿐이지 정치 활동을 허락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요. 자, 합법 체류하고 불법 체류를 나누겠습니다. 합법 체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거고, 특별하게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위반이 없는 상태를 합법적 체류, 불법 체류는 체류 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아니면 허가받지 않은